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가지고서 직접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려고 한다면 인터넷 강의에서 보는 걸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업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란의 제 3차 침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의 여신정벌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옷색깔이 갑자기 변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자, 3차 거란의 침입은, 자, 상황은 이런 겁니다. 거란에서 2차 침입이 있은 다음에 이때 당시에 거란은 그냥 거란 40만 대군은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돌아갔었던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고려의 현종이 직접 조공 물품을 가지고서 거란의 성종을 직접 만나가지고 조공 물품을 갖다 바치는 것이 바로 조건이었어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굉장히 낮추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가 그것을 오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란의 군대는 그냥 돌아갔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현종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즉 거란 쪽에서부터 고려에게 왜 현종이 직접 조공 물품을 가지고서 항복을 하러 오지 않느냐 라고 사신을 보낼 때마다 현종께서 지금 현재 되게 아프셔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그러니까 두 해, 세 해, 네 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뻥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 거란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런 더 이상 참지 못했었던 거란은 군대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당시에 소순정 장군의 친척이었던 소비학 장군을 앞장을 세워서 고려로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란의 제 3차 침입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는 고려도 이들의 침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즉, 강란산이라는 사람을 총재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거란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고려는 약 20만 명의 군대를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려의 군대는 전부 다 보병이었고 거란의 군대는 전부 다 기병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거란의 군대하고 고려의 군대가 맞서 싸운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지는 정확히 100%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고려는 거란이 주로 들어오는 길목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동육주잖아요. 강동육주. 강동육주를 통해가지고서 고려로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즉 거란에서 고려를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동육주를 내놔라. 즉 강동육주를 내놓고 현종이 직접 와서 조공을 바쳐라. 이것이 조건이었는데 고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당시에 거란은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강동육주를 돌파한 다음에 바로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고려군은 반대로 강동육주만 막으면 후방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려의 모든 군대를 바리바리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강동육주 근처에 아예 철통같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거란 쪽의 군대는 기만 명이다 보니까 그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거란 쪽의 군대는 고려 군대의 빈틈을 찾아가지고서 거기를 집중 공략했고 그 결과 그쪽이 뚫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에 이 강동육주를 돌파했었던 거란의 군대는 바로 고려의 수도였었던 개경으로 공격을 하러 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뚫릴 것을 대비해가지고서 강강산 장군은 거란 쪽이 지나갈 것 같은 길목 전부 다에다가 내부 군대를 숨겨놨거든요. 어떤 경우에 옛날에 살수제차 때 사용했었던 전법처럼 강물이 있으면 강물을 지나가는 바로 이 거란군에게 상류에서 이미 물을 막아놨다가 거란군이 지나가는 그 순간 물을 둑을 탁 하고 터뜨려가지고서 쓸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타격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는 무사하게 이 지역을 통과해가지고서 개경으로 공격을 하러 갈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 강간사 장군은 버라성이 너무 빠른 속도에 깜짝 놀란 나머지 부하 장군을 시켜서 약 2만인가 3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개경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근데 문제는 뭐냐? 버라성이 먼저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의 현종은 당시에 내 인생에 두 번째 피난은 없다 이러면서 고려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개경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당시에 개경에는 성벽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일부러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서 그들을 군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나서가지고서 바로 개경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목책 같은 이제 기마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물 같은 것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나름대로 거란도의 군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바로 이 소베아베 군대가 도착을 해서 개경을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개경 지역에 어느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방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주변 지역에서 여러 지역의 그 군대들이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속들이 개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앞쪽에 있는 개경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뒤따라오는 고려의 대군에 의해서 쌍방으로 포위당할 것을 두려워했었던 이때 당시의 소배악은 이 현종에게 편찬전한데요. 즉, 왕께서 직접 거란의 황제께 좋은 물품을 가지고서 오셔서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찬전 남기고 그냥 집에 가요. 근데 문제는 고려는 그걸 지킬 생각이 없을 뿐더러 거란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이 군대가 나중에 또 쳐들어오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이 거란의 군대는 귀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우리 고려군이 20만 명이 바로 그 앞부분을 완전히 병마개로 마개를 딱 막듯이 확실하게 거란족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군대는 서로 싸워서 상대방을 뚫지 않으면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란족의 진영과 고려의 진영은 서로 이제 불꽃 튀기는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비록 거란의 군대는 기마병이고 고려의 군대는 보병이었지만 고려의 군대는 계속해서 사기가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적들은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란족의 군대의 경우에는 사기가 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때문에 전투는 처음에는 고려군에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의 군대가 상당수가 기마병이다 보니까 고려군은 이들을 대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고려군의 패색이 짙어지게 되면서 고려군은 점차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볼수 있겠는데 그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거란족의 뒤편에서 하는 북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것은 바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개경으로 향하던 고려 군대가 복귀를 하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고려 군대를 좀더 흡수한 채로 거란족의 뒤편에 등장해서 바로 거란족의 뒤편을 협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거란족은 처음에 이렇게 이쪽이 고려군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거란군이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뒤편으로 고려의 군대가 등장해가지고서 양쪽에서 거란의 군대를 샌드위치를 벌이는 거죠. 이것의 결과 거란의 군대는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에 소베압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주변에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를 모으고서 간신히 요나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고 나머지 군대들은 전부 다 고려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노비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에요. 그래서 썼겠습니다. 별표 2개 반, 3차 침입, 강동 육주 반환을 요구하면서 침략을 했었어요. 거량기. 하지만 바로 빈칼이라고 하면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거란족의 싸움을 통해서 고려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두 개. 이후에 고려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거란이 쳐들어오는 것은 피곤하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거란하고 화해를 합니다. 동감 1번. 이후 거란과 강화. 동감 1번. 하지만 거란족에게 공격을 받는 것을 성공리에 막아냈기 때문에 고려는 당시에 국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돼요. 즉 거란족은 당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여겨졌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격을 고려가 쉽게 막아냈기 때문에 바로 이 주변에 있던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려를 조공국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동등한 국가로 생각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정도 고려의 국격이 높아졌고 두 번째 뭘 했냐면 자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먼저 개경지역의 방어가 허술했기 때문에 거란족에게 함락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고려는 바로 개성에다가 개성 즉 현재 그때 당시에 개경이죠.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개경 전체를 일관해가지고서 포괄해서 이제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성을 축조를 해가지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를 했었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바로 아예 거란에게 대놓고서 니네들 쳐들어오는 거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압록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를 지나서 바로 도령포라고 하는 곳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에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의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바로 빙산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천리장성 축성 압록강에서 도령포까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려의 여진 정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요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라니까 나라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쪽엔 바다의 옛 땅에는 바로 홍제때가 나오는 여진족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고서 축소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 여진족이 옛날에 나열이 됐던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곧 이때 당시의 여진족은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이 요나라에게 소속이 되긴 했었지만 요나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이 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요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봤을 때 예전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나라하고 똑같은 이념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있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신들과 비슷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고려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까 부모의 나라로 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4번에 보면 고려의 여진정권에선 애경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엮인 빈칼이 적혔습니다. 여진이 근데 이제 12세기쯤 가게 되면서 완인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여진족을 하나로 통합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셨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군사적으로 고려를 조금씩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었던 이때 당시에 고려의 입장에서는
아니, 노나라가 이 여성점에 대한 통제력이 그다지 없는 느낌을 타가지고서 아예 입장을 장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서부터 있었던 왕권의 통일실조에서도 얘기했었던 원래부터의 정책, 바로 북진정책을 계승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려의 숙종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에 이제 여진족을 정거하려고 군대를 꾸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군대를 출동시켜서 여진족을 공격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완벽하게 바로 이 여진족에게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윤관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윤관 장군이긴 하지만 사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이에요. 이때 당시 윤관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바로 이제 이 여진족을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윤관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진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왜 우리나라는 여진족과 싸우는 맨날 이렇게 지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윤관 장군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진족의 상당수는 전부 다 기마병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는 상당수가 보병이라서 여진족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한다면 기마병을 대거 키우고 그 다음에 기마병을 다 만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병사들의 경우에는 바로 기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당시에 뿌리게 되었었던 그런 군대가 이른바 별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군대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진족이 기마병이면 우리나라도 기마병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신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 당시에 만들어서 기병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진족을 정벌하러 갈 때에 기병으로서 출전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 기병이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을 특별하게 익힌 바로 오군이라고 하는 오병으로서 이렇게 소속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는 절에 계신 스님들까지도 이때 당시에 모셔와서 군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바로 평화. 자,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지 있었죠. 고대 시대 때의 바로 기마병은 지금 못하지만 탱크라고. 그래서 적들이 탱크로 만들면 우리도 탱크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탱크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탱크를 갖고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탱크를 박살낼 수 있는 대전차 박격포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대전차 박격포를 갖고 있는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부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만군은 여러분 이거 완전 전천후예요. 왜냐하면 이 항만군의 경우 여러분들 그거 알죠? 소림사. 예? 소림사의 승인들은 모두를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모두 잘하냐면 당시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적이긴 하지만 의술을 익히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때문에 이 항만군은 사실상 뭐에 된다는 거냐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특공대 역할을 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제 위생병의 역할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군대를 구성한 다음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10만이 넘는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거란이죠. 바로 이 어디야 여진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초창기에 이 윤관은 바로 뭘 했었냐면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여진족에 가까운 그런 추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요. 먹이고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런 쪽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보내가면서 그 여진족 추장들 목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쪽 근처에 있는 여진족들이 바로 추장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바로 고려는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침공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했었던 여진족들은 이 당시에 대거 굉장히 많은 땅들을 뺏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땅을 어느 정도 뜯기게 되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 그 당시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차지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한국평양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얻었었던 땅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일수를 이해하면,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장 북단 지역에 있었던 영토의 경우에는, 바로 두만강 북두장 700미터의 길이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700미터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자, 여기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가 두만강, 그 한동강, 이쪽이가 두만강이라고 한다면, 두만강의 북쪽이 700미터 길이다.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3,000미터이니까 3,000미터에 해당하는 그 땅 중에서 약간 좀 작게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니까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몰라요. 때문에 교과서에는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상상도가 나와 있지 않고 있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이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으니 그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바로 동북구성이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동북구성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신족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문제는 이 땅은 여신족의 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뛰어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뺏긴다는 것은 여신족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때문에 여신족은 당시에 강온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여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적으로는 이제 고려에게 사실을 보내서 제발 이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네들도 이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공격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 고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들을 쉽게 막아내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땅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당시에 바로 이 여신족에게 고려군의 군대가 굉장히 패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척중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당시에 이 척중경은 원래 가난한 가난한 향리의 자식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초창기 숙종 때에 이제 다른 장군을 따라서 여진족을 정복하러 갈 때 그때에 거기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당시에 총대장이 패배해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에서 여진족이 계속해서 성 안까지 밀려올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성문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때문에 성 안에 있었던 바로 고려군 총대장은 여신족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칼이라든가 뭐 활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척중경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때 당시 장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안 됐었던 이 총대장은 이 척중경에게 갑옷과 무기를 주는데 이 척중경은 바로 갑옷과 무기를 딱 가지고서 여신족의 진영으로 달려가가지고서 자리에서 여러 명에 해당하는 여신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신족의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워서 여신족을 많이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 뒤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고려군들이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쟁을 해버려요.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당시에 총대장이 성 안으로 무사하게 퇴각을 시켜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죄가 있어가지고서 당시에 감옥이 갇혀 있었었는데 윤관이 동북 구성을 정벌하러 갈 때 바로 이 척중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의 부하로 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군대를 출정을 시켰는데 그런데
또 첫 번째, 성을 정보를 할 때마다 적중성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공격하러 갈 때 오른손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손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적중성이,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적중성이 혼자서 방패하고 칼 이거 들고서 성벽을 뒤로 혼자서 뒤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서 올라가 있는 거기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여진족들과 혼자서 싸워가지고서 다 물리쳐버리고 성벽을 성문을 다 내려서 안으로 고려군이 물밀듯이 들어가가지고서 성을 점령하게 만드는 대공을 세웠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이 장군은 우리 승려 장군은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려군 말이죠. 이제 주변 전국 구성 중에서 어떤 한 성으로 여진족이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윤관장군 직접 군대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구하려고 출동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었는데 이 좁은 골목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겠죠. 이때 당시에 여진족이 여기 근처에 있게 되었을 때 여진족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서 이렇게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중간에 여진족이 뛰쳐나와가지고서 여기를 다 끌어버린 거예요. 여진족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뒤에 오고 있었던 그런 후발대와 그 다음에 선발대가 끊기게 되면서 하필이면 선발대 쪽에 윤관장군이 있었던 거죠. 이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골목이 너무 좁은 골목이고 여진족이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후발대에 있었던 병사들과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은 윤관장군 구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윤관장군의 주변에 있었던 5,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고려군들은 순식간에 바로 여진족에게 전멸당하게 되고 윤관장군은 주변에 호위하는 장군들에 의해서 간신히 지켜주고 있지만은 바로 곧 여진족에게 잡히기 이후 직전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의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석중경은 자기의 동생 석중신에게 너에게 우리 부모님을 맡긴다 라고 딱 얘기하고서는 스스로 어느도 같은 그런 커다란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말을 탄 다음에 윤관장군을 구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한 10명 정도의 장사를 데리고서 바로 거의 한 그 10명 가지고서 여진족의 진영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서 이제 막 쳐들어가니까 여진족 뒤로 딱 보는 순간 쟤는 뭐야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윤관장군이 바로 그 앞으로 도착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언어들을 휘 돌려본다. 휘휘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 휘휘 돌리는 순간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여진족의 목이 그대로 쫙 잘리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저 멀리에서 자기가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윤관장군은 저 멀리에서 장군! 하는 소리를 딱 들리게 됐고 이게 누군가 하고서 나 여기 있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제 당시 척춘경은 바로 윤관장군을 그대로 한번 들어가지고서 말을 들려드린 다음에 다시 휘휘 돌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로를 세웠던 척춘경의 활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척춘경 혼자만 잤던 거죠. 나머지 군대들은 상당수 이 여진족에게 쉽게 여진족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됐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려는 비록 이 땅은 차지했지만 이 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나중에 여진족이 사실은 그러기를 고려가 만약에 이 땅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진족은 영원히 대대손손 바로 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실 것이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땅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지키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동남 1번 방어의 어려움과 동남 2번 여진족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들 당시에 이 땅은 여진족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즉 이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철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고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지역에서 여진족이 아골타, 마리안주 중심의 아골타라고 하는 영향을 등장해가지고 여기 있던 모든 여진족들을 하나 통일합니다. 그리고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고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철저님 왼손 같은 거란들을 공격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란족을 공격하는 것은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란족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는 존재들을 고려하고 여진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고려가 과연 여진족을 제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고려가 약간 좀 회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금나라의 요구를 고려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란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있었던 이 금나라는 바로 이번에는 송나라에게 편지를 했고 때문에 송나라는 바로 연우신족주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금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이 노나라를 공격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송나라는 거의 10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상 성 하나를 제대로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근데 금나라는 연산연승을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바로 이 금나라가 바로 이 거란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자기네들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가지고서 이 땅을 그냥 금나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뺏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받았던 금나라는 한 것도 없는 놈들이 챙겨갈 것만 챙겨간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송나라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약체의 국가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금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수도가 함락돼서 송나라의 형제였던 휘종이 이 금나라에 잡히게 되고 바로 이 금나라의 군대를 피해가지고서 장안쪽으로 도망가서 황제의 자리에 즉위했었던 그 아들도 바로 흥중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근데 이 사람도 금나라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송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일족 중에 한 명이 간신히 옛날 강남지방, 남쪽지방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던 충미지사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이 금나라의 공격을 하루하루 간신히 막아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장군 중에 한 명은 악비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나라가 무서웠기 때문에 당시에 송나라, 남쪽으로 도망갔었던 다시 복구된 남쪽으로 도망갔던 나라를 이제 남쪽이었는데요. 이 남쪽은 당시에 금나라에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시간을 되겠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마세요. 매년마다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세폐라고 하는 돈을 갖다 바치겠으니까 저한테 침공하지 마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금나라가 이제 당시에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얼마 후에 바로 이 금나라에서 고려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요. 옛날에 우리가 당신네들을 부모의 나라로 모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시절을 봐라. 누가 부모 같아. 그러니까 고려요. 너희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신하로 써. 얘를 찾아다. 그러면서 4대의 요구를 고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옛날 생각했던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금나라를 공격하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솟아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로 집권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왕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자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자경이 당시에 모든 그런 의견들을 전부 무시하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고려군이 승리하는 과정 중에서 왕권이 세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되게 약해지게 된다고 생각했던 측면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집권자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좀 전에 선생님이었던 척준명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금나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결과적으로는 금나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서 고려는 바로 이 금나라에게 사대를 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조공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발표 하나. 여진의 사대 요구. 여진이 동갑 1번 금을 건구, 동갑 1번, 동갑 2번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동갑 3번 송을 남쪽으로 밀어낸 후 사대를 요구했습니다. 집권자였었던 빙탈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수용했다 했었죠? 바로 이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했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동영상 강의는 2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